여기는 전남 장성에 우리 고객님 댁에 왔는데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벌집이. 야. 근데 여름이 다 지나서 벌들이 심아리가 없어요. 별로. 벌들이 그렇게 심아리가 없고 이 밑에 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 있어요. 벌들도 죽나 봐요. 이렇게 벌들이 많이 죽어 있고 벌들이 심이 없다는 거. 제 위로 웽웽거리고 막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네, 별들이 뭐 벌들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진 않고요. 벌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벌집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클로즈업해서. 근데 별들이 생각보다 그다지 이렇게 활기차지 않습니다.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벌들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늘은. 집 안에 이렇게 옛날 그 구집이죠. 구집. 야, 시골 집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야, 전통적인 뭐 시골 집인데 지금 뭐 집으로 쓰지 않고 거의 뭐 저 건조기 뭐 이런 거 있는 거 봐서 그냥 창고 쓰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여러분들 예전에 이거 벌집 밑에 통인 것 같은데 여기. 예전에 쓰던 쥐덫 뭐 이런 거 있죠. 사냥할 때 쓰던 거. 오늘 이렇게 우리 보도 못한 옛날 기구들이 이렇게 걸려있고, 안전보호 안경도 있고, 창고에는 이렇게, 원래 여기 축사인데, 지금 축사를 안 쓰고, 지금 이렇게 농사 짓는 농기구로 쓰는, 닭 있습니다. 토종닭. 꺽꺽꺽꺽 토종닭 있습니다. 여기. 이야, 토종닭. 토종닭 한번 구경 가보겠습니다. 이야, 알 많이 나왔나? 아이고, 토종닭 보이십니까, 여러분? 야, 대박 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거는 쥐구멍입니다, 쥐. 이 쥐들이 도망다니면서 뚫은 쥐구멍입니다, 쥐. 옛날 축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꼬꼬댁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닭. 토종닭. 이야, 끝내주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꺽꺽꺽꺽꺽꺽꺽. 이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토종닭, 오리지널 토종닭. 전남 장성입니다, 여기. 이야, 닭들이 어마어마 큽니다. 우와, 실합니다, 실해. 일반 이런 우리가 먹는 그런 닭, 조그만 닭이 아니라, 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야. 끝내줍니다.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여기는 한 쌍의 닭인데, 알라큐스에 있는 건가? 이야, 여러분들. 희한한 걸 보고 있습니다, 희한한 걸. 어이구.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과수원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과수원집.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감이 여기 엄청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 감밭입니다. 감밭. 감이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감이. 이야.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감이. 여기 감 과수원집이랍니다. 여기가.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마늘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마늘 뭐 이렇게 잔뜩 걸어 놓으시고. 와, 이 흑염소도 있습니다. 흑염소. 이야, 매 흑염소도 있고. 이야, 볼 거 많습니다. 여기 토종닭도 있고요. 토종닭. 알도 나왔습니다. 여기 알 두 개. 이야, 토종닭. 야, 끝내줘. 토종닭. 알도 두 개. 야, 오늘 횡재했습니다. 여기, 어머니. 야, 이렇게 해서 시골. 지금 시골, 전남 장성의 시골에서. 이렇게, 그냥 시골의 집에서 이렇게. 흑염소와 토종닭과 과수원. 그리고 마늘.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 온 덕지인데 여러분께 전남 장성에서 감나무밭에서 여러분께 탱글탱글 감과 함께 시골 전경을 보내드렸습니다. 잘 구경하셨나요? 감사합니다. 하늘이 높고 푸릅니다.